미국 뉴욕에서 26살 남성 쉐인 골즈비는 2017년 당시 경찰의 차를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돼 워싱턴주의 한 교도소로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교도소로 딱 와서, 뭐, 2인실이죠? 2인 1조로 한 방을 쓰게 됐는데, 이때 쉐인과 같은 방을 쓰게 된 사람은 2020년 6월 당시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로 4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던 70세 로버트 멍거라는 옆에 남자. 이 남자와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당시 쉐인에게도 미성년자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버트의 말을 듣는데 내 동생 얘기와 비슷한 거예요. 내 동생도 성폭행범한테 당했는데. 뭐야? 이 새끼가 내 동생을 성폭행한 새끼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이 또 있을까요? 내 동생을 성폭행한 범인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쉐인,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이 새끼 잘 걸렸다. 처음에 쉐인은 로버트가 과거 내 여동생을 강간했던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당국에 이감을 요청했습니다. 옮겨달라. 그런데 무시를 당한 거예요. 여기까지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 로버트 살살 긁는 겁니다. 야, 네 동생 내가 이렇게 저렇게 강간했는데 좋아하더라? 이지랄하면서 당시 성폭행 상황을 묘사하는 등 계속 자극한 거예요. 심지어 성폭행 당시 찍은 영상과 사진까지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거는 뭐 죽여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당연히 참다 참다 터진 쉐인, 로버트에게 주먹질을 하게 됩니다. 참는 게 이상하죠. 계속 자극시키는데 쉐인은 손과 발로 로버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고 짓밟았고, 심한 폭행에 부상을 입은 로버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맞았다 보니 3일 만에 사망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워싱턴주 교정국은 교도소에 방을 배정할 때 검토하는 문서에는 이런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기에 쉐인과 사망한 로버트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미 이 사단이 다 벌어진 후에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 사망한 로버트, 죄를 짓고 감옥에 있었던 건데 거기서 만난 피해자 가족에게 다시 한번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맞아 죽었어요. 이 로버트, 감옥에 수감되고 죄를 반성하고는 있었던 걸까요? 그냥 감옥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당한 피해자 가족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 일로 쉐인은 다시 재판에 서게 됐고, 1급 살인죄가 인정돼 최근 2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망한 로버트가 내 여동생 얘기를 계속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폭행을 했었는지, 막네 여동생한테 내가 몹쓸 짓한 거 영상과 사진도 있어 하면서 이지랄을 하는데 어느 가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뭐 죽여달라는 거지. 그 죄를 짓고 감옥에 왔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때린 것도 아니에요. 이감을 신청했는데 교도소에서 무시했잖아요. 참고 참다 계속 긁으니까 열받아 때려 죽인 건데, 추가로 징역 25년. 재판장에서 쉐인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 나는 교도소에 수감된 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망한 로버트의 아내와 가족에게 사과한다. 그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다는데요. 뭐, 살인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가 될순 없죠. 하지만 뭔가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쉐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로버트와 함께 수감이 된건 마치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피해자예요. 로버트 그가 평생 감옥에서 보내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라고 말을 했다는데 정말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은 기막힌 우연으로 여동생을 성폭행한 강간범과 같은 깜빵 동료가 됐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